이 바둑은 뭐 마지막까지 네.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네요. 네. 근데 인공지능 그 지금 그래프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네. 났었거든요. 근데 이제 대국자들 당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군요. 형사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. 네, 자 이제 마지막에. 이때는 좀 좋았을까요? 네, 마지막에 그래도 승기를 잡아내면서 이제 16강전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. 근데 오늘 초반 보니까요, 굉장히 속기를 일관하시더라고요. 초반은 좀 기분 좋게 풀렸는데요. 아, 저 두 칸 벌린 거는 좀 감각상에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제 모처럼 또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은퇴라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좀 팬들께서는 좀 충격적인 얘기였을 것 같은데 어떤 예정이신 건지. 글쎄요, 뭐 그는 네. 글쎄요, 뭐 은퇴나 휴직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네. 뭐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. 지금은 좀 이른 질문이 아닌가.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. 뭐 지금의 GS 칼텍스도 그렇고 여러 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최선을 다한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네. 최선하는 모습에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바둑 보여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